지적질을 하고 싶었던 거죠. 뭐 보건소나 병원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이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야? 라는 거고, 임신한 여성이 그 막 드레스 입고 꽃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것들은 나는 정말 꽃 화관 달고 내가 결혼했을 때 못 느껴봤던 그런 감정들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상업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고,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빼고 싶었던 거예요. 차라리 보여주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좀 더 그 공감이 가지 않을까. 사진 작업하고 있는 정지현 작가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를 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임신의 주체인 여성이 내가 결정할 권리, 나는 낳기로 결정했다, 그 임신 기간 중에 떠올랐던 그 제 컷이 그대로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은 실제 8개월, 9개월의 만삭이지만 그 공간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자.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하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임신하고 본인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연하의 남편이 임신 기간 중에 남편이 딴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정말 임신 기간 내내 고민한 친구가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고,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이랬을 경우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솔직히 엄마거든요. 이제 엄마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립고, 이제 필리핀은 섬 지역이다 보니 해산물이 먹고 싶은데 이게 없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은 할 게 없는 거야.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난다거나 수다를 떤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고,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서 무슨 무언가의 일을 할 테고,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고 되게 무료한, 그렇다고 편치 않은, 사진에서 포맷이 주는 이미지 느낌이 있어요. 이 정방형 1:1의 느낌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주거든요. 최대한 이 육육 안에 최대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약간 답답함. 그리고 당장 이제 8개월, 9개월, 10개월, 그러니까 한 두 달이 남았다고 하지만 그 두 달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고, 그런 두려움들과 그 만삭이라는 그 내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이런 느낌도 의도를 했던 거고, 실제 임신하신 분이 이 사진을 보면 더 답답할 거야.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항상 임신한 만삭의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나의 현실은 아름답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저는 싫었던 거고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고, 너네가 정말 그걸 강요하고 싶으면 출산율이 이렇게 급박하게 떨어지는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하고 있는 게, 이 임신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나 좀 편하게 좀 놔두면 안 돼? 나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리고 그 반면에 나도 생각하지만 너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이러지 말자라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저의 작업에서는.